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풍래입니다. 홍진영입니다.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영화 시사회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작품이. 아, 그렇죠? 네, 마블 내린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다시 마지막 작품이 올라간다고 해서 굉장히 뭔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홍진영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아, 예, 저도 이제 참 감회가 새로웠고요. 우리 마지막 사건 재밌었잖아요. 네. 근데 네. 재미 있으셨나요? 네, 아, 이제 보셔야 돼요. 아, 네. 그 작가. 그 작가가 만들어낸 캐릭터 셜록 홈즈가 실제로 만나게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셜록 홈즈를 만들어낸 캐릭터를 없애야 되는 그런 고민이죠. 그렇죠. 그 과정이 보여지는 작품인데 형님이 무슨 역할을 하셨죠? 저는 셜록 홈즈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 하셨나요? 저는 아서 코난 도일. 아, 코난 도일. 왜? 네. 멀티. 네, 멀티. 했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인물로 분하는데요. 네. 가장 좋았던 인물이 있었나요? 셜록 홈즈요. 네. 모리아티도 좋았죠. 네. 그런데 왜 셜록 홈즈에서 가장 기억나는 대사가 혹시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네가 어디든지 찾아가 난 다시 돌아올게. 네, 그런 뉘앙스의 말들.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네. 네, 즐거웠던 기억이 나고 굉장히 더웠던 추웠던 겨울에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저희가 저기 스타벅스 위 그 사이 골목 동숲 그쪽 꼭대기에서 이름이 뭐였죠? 송백당이라는 연습실에서 연습했는데 눈길이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어렵게 올라가서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네. 종구형 같은 역할을 했던 뭐 김종구 배우님, 네, 그리고 찬종이, 네, 찬종 배우님, 저는 이제 정민 배우님, 그리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백기범 배우님 이렇게, 네, 이렇게 세 명씩 작품을 했었는데 참 오늘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들으면서 느낀 건데 참 시간이 빠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참 시간이 빠르구나. 그 자꾸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이 하세요. 네. 형을 좋아하세요? 네. 참고로 제가 형이고요. 네. 어? 왜?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잘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공연 혹시 안 보신 분도 계신가요? 네, 있으시죠,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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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되죠. 네? 네, 아무튼 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되죠? 1시간 30분? 40분 좀 안 되죠? 네,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저도 사실 영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모습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네, 승원 언제 날짜로 찍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안 나죠? 네, 저도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저희가 둘이 하다 보니까 매회 조금씩 달랐던 것 같은 기억도 나는데 그 많은 회차 중에 어떤 회차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을지 저희도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하면 좀 옆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면 괜찮으시면 3분만 더 얘기하다 가겠습니다. 아침에 네. 식사하고 오셨어요. 네. 혹시 어떤 거? 네, 오늘 아침에 차돌 된장찌개 먹고 왔어요. 네. 차돌 된장찌개? 네네네. 뭐 드셨어요? 아직 공복. 공복. 커피 마셨습니다. 공복의 커피. 네, 네. 건강에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그게 다예요? 아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뭐예요? 굉장히 힘드네요. 네. 네, 저희 이제 저희 둘은
이인극을 이거 말고도 한 적이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재밌게 했었었는데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인극의 묘미가 있잖아요. 그쵸. 네네. 그게 묘미가 있고 뭐죠? 주고받기. 아 주고받기. 눈빛, 대사, 공기, 공기, 호흡, 예, 예, 기운, 에너지, 기 등등.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설레네요. 네. 마지막 작품에 볼 생각에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이상하게 떨리죠? 이게 떨리는 것 같아요. 네, 공연은 네 공연보다 더 떨리는 것 같고. 일단 제가 했던 회차 중에 제일 잘했던 회차이길. 형은 항상 아름답기 때문에 멋있고. 네,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승환 배우도 뭐 항상 좋았죠? 네. 네. 왜 같이 있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또 소통을 하니까 네. 좀 좋네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가야 되는데 공연 보러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네.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좀 질문도 받고 그러고 싶은데. 네. 네,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관객에 또 오늘이 마지막 주입이잖아요. 네, 오늘이 이 전체 상영의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상영회가 가끔 있어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영상으로 틀었던 작품 뭐 모든 작품이 100점 만점은 없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서 다시 좋은 공연으로 올라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풍내형과 함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뭐냐 뭐라고 소통 소통? 네, 네. 소통을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고 있어서 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얼른 공연 재밌게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즐겁게 보시고 날 더운데 건강을 유의하시고 다음에 꼭 다시 좋은 작품으로 둘이 꼭 찾아뵙길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세요.